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가정에 큰 은혜와 위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들을 대체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도 있죠. 우리는 항상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수분이 모자라면 정말 오래가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물에 도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음료, 또 탄산음료, 뭐 주스, 온갖 것들이 물에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물을 대체할 수는 없죠. 이온음료가 선전할 때 물보다 빨라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물을 대체해서 그것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톡쏘는 청량감이 있다고 해도 물을 대신해서 콜라가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항상 이 본질과 그에 대체하는 잠시 머무는 것과의 차이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요, 무언가를 대체하는 것, 이것이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뭐 대체할 만하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진정한 것, 진정한 체험은 그것만이 가능한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역을 다른 것이 채울 수 없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의 삶으로, 그의 인격으로 인정받으면 되는데 그것은 오래 걸리니까 쉽게 뭔가 눈에 띄고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뭔가 쇼핑해서 물건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걸로 인정받고자 합니다. 참 머리에서 발끝까지 좋다는 것을 걸친다고 해도 진짜 그 사람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쓰러워지죠. 우리 인생도 진짜 빛이 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 몰라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노력 계속되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결과를 낳죠. 음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 먹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맛있는 걸 찾지만 그 맛으로 나를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그 맛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좋은 것인지 모르는 때가 올 거예요.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면서 자기의 뭘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그것도 절대로 만족이 안 됩니다. 기능도 저하되고요. 그것이 내 인생에 만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술, 또 일, 성공, 재물, 스릴 추구하는 건 참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뭔가 자기의 삶의 빈곤한 부분, 공허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것으로 채움받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공허한 부분을 채웠는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뭔가 갈증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거기를 오가면서 자주 사역하셨죠. 이곳을 가는 최단거리는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 지방을 경유하는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본토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더러운 지경으로 알았어요. 영적인 오염지대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일부러 그 길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가라는 동네,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 이르셨다. 그 우물에 그 야곱이 가들 오셔서 있을 때 가깝고 거기는 우물에 앉으셨다. 기록이 나와요.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렇죠. BC 722년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아가면서 제국 전역에 강제로 다 나눠서 집단 이주를 시킵니다. 그뿐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제국 본토에 있는 이곳저곳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여러 종류를 섞어서 유대 땅에 이주를 시킵니다. 왜 그랬냐면 굉장히 보면 잔혹하고 급진적인 정책이지요. 민족을 없애면 반항하는 자가 없을 거다. 민족을 그대로 놔두면 그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대적하겠지만 흩어놓고 섞어놓으면
대적할 만한 민족이 없다 보니까 통치력은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보면 굉장히 잔혹한 정책이에요. 민족을 없애는 정책. 근데 지금 보면 최근에 공산주의자들이 이 정책을 이어받아서 하는 걸 많이 봐요. 예전에 제정 러시아가 망하고 공산주의 러시아가 소련이 들어섰을 때 그들이 한 정책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연해주에 있는 한국 동포들을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다 몰아다가 동구권에 풀어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풀어놔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죽고 얼어 죽었습니다. 지금도 동구권에 많은 우리 동포들이 남아있죠. 참 악한 정책입니다. 중국도 비슷한 정책을 펼쳐요. 예전엔 중공이었는데 이 중국은 어떻게 펼쳤습니까?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듯 하다가 소수민족 자치구 그들이 있는 곳에 한족들을 이주시켜가지고요 한족의 비율을 늘려서 소수민족을 이제 없애는 정책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보면은요 과거 아수르의 정책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악한 자들입니다. 반란을 없애고 민족을 없애자, 혈통을 사라지게 하자, 민족 정신을 없애자 그런 정책이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애꿎게도 혼혈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고 민족의 정체성의 혈통에 대한 부분이 약간 흐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는데 바벨론은 그 정도까지 아니었거든요. 곳곳마다 흩어놓긴 했는데 민족 정신을 없애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망한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땅으로 들어왔죠. 보니까 이전 북이스라엘 출신들은 사마리아 땅에서 혼혈이 된 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경원시했어요. 혈통을 지킨 자와 지키지 못한 자 사이에 서로를 미워하는 기분이 솟았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오염된 민족으로 여겼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을 교만한 족속으로 간주했습니다. 종교적 적대자감도 상당했습니다. 유대인은 솔로몬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성막이 세워졌던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적대하게 된 상태. 그래서 서로 그 지경 들어가지도 않는 중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계십니다. 참 의도적으로 그리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참 그 여인은 사연이 많고 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다섯 번의 결혼을 겪었고 오늘날도 희귀하지만 당시 문화 속에서는 변종과 됐을 거예요. 그곳에서도 실패한 이후에 현재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동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성경이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 여인은 굉장히 한스럽고 문제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가 지닌 수치감과 굴욕감 이런 것들이 한없이 그녀를 피폐시켰을 겁니다. 아마 영적인 목마름이 극에 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만나십니다. 자, 그 장면을 보면 요한복음 4장 6, 7절에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장면을 보면은요. 자, 한낮이었습니다. 육실 한낮이에요. 근데 거기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원래 이 수가성에는요. 성 안에 우물이 있어요. 근데 이 성 바깥에도 멀리 우물이 있었는데 그 성 바깥 우물입니다. 한낮에는 사람이 오가지 않습니다. 워낙 덥기 때문에. 근데 한낮에 바깥까지 물 길러 왔다는 것은 그 여인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기를 싫어한 거예요. 바깥에서 몰래 물만 길러 가자 하고서 힘들게 거기까지 물 길러 나온 겁니다. 근데 웬 낯선 남자가 거기 있습니다. 행색을 보니까 유대 남자입니다. 근데 그 남자가 말을 건넨 거예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좀 이상해서 그랬는지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4장 9절에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그 대답 속에 살짝 가시가 있죠. 유대인이 어째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런 일은 없는데 당신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겠죠. 예수님은 그런데 여기서 대화의 맥락과는 점프되는 답변을 하십니다. 4장 10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고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대화의 주도권을 살짝 가져가십니다.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방금 전까지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이었고 여인은 물을 길어다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그 여인은 뭔가 모르지만 갈증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갈증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생수를 줄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대화의 진행에서 예수님은요, 이 목마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인 것을 아마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지나치듯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깨닫고 그와의 호기심을 갖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님 주변에 오가는 사람이나 교회 언저리에 머무는 사람이나 어쩌다가 들어와서 한번 말씀 듣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가 터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 만남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녀의 숨겨진 갈증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수를 줄 수 있다, 영생을 주는 물이다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그제서야 예수님이 말하는 물이 여기 앞에 있는 야곱, 그의 조상 야곱이 준 우물물과 차원이 다른 무엇이라고 깨닫습니다. 영원한 물, 영원한 생수, 아, 그거 참 좋겠는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녀의 삶이 어떻습니까? 남편이 어떤 이유로든지 다섯 번이나 바뀌었어요. 근데 그녀의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아요. 남편은 안 되겠구나. 남편이나 애인을 둬야지. 함께 사는 남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녀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녀의 삶은 아마 어떤 삶이었을까요? 아마 그녀가 결혼을 다섯 번이나 한 거 보면 아마 재력이 튼튼하거나 외모가 출중하거나 뭔가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생각했을 겁니다. 좋은 남자만 만나면 내 인생은 확 핀다 생각해서 그 목표를 이루고 실패했지만 한 번 더 도전하며 살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바뀌어도 만족이 없어요. 늘 목말라요.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여보가 4장 15절에 보면요, 그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두 가지가 다 있죠. 자, 목마르지도 않고. 아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물이 없으면 또 목마르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물을 길지 않고도 마시지도 않고도 갈증이 해결되는, 그러니까 앞부분은 영적인 목마름의 표시고 뒤에는 육적인 목마름의 표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주세요. 아직도 이 여인은요, 뭔가 마법 같은 것이 있으리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대화를 진행하시고 나서 순간적으로 화제를 돌리십니다. 4장 16절에 보면요, 한마디 얘기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이거 얘기는 뭡니까?
자, 그럼 그런 물을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여인의 갈증 해소를 위해서 당신이 늘 힘써왔던 남편의 존재를 한번 드러내보라 그 얘기겠죠. 더 좋은 남편을 만나면 인생의 깊은 갈증을 해소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숫자가 늘어갈수록 공허함도 함께 커집니다. 그녀의 욕망과 갈등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남편을 데려가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녀의 영혼을 벌거벗기는 거예요. 과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수에 관심을 갖는 그녀에게 그녀의 삶과 영혼에 대면하게 하십니다. 직면케 하십니다.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과 정욕의 삶을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대답을 할 때에 얘기를 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요한복음 4장 17, 18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시고 대화할 때 신중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의 상식과는 벗어나는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신 분인가가 다 드러납니다. 자, 남편을 데려와라 하는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낱낱이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너 남편 많았지? 안 하십니다. 지금도 남편과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죄를 지고 있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옳다고 인정해 주시네요.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남편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내 말이 참되도다. 그 여인의 살짝 감추고 기피하는 말에 예수님의 대답은 옳도다 참되도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정말 말도 못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수십 가지가 쌓여있더라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은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좋은 친구 되시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라도, 남편 아내라도, 형제 자매라도 얘기 못할 사연이 있잖아요. 그 사연 예수님만은 알아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옳도다 참되도다 말씀해 주세요. 숨겨온 과거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간단히 한마디로 드러내십니다. 왜요? 영생의 선물을 받으려면 그 죄 문제, 그 옛삶의 방식, 이것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감추고 싶어도 그것이 드러나야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내 과거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회개하고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어 과거와 달리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과거의 무거운 짐이 늘 내 안에 눌려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영역이 없잖아요. 그 여인은요, 예수님 말을 들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통찰력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누가 뒷조사했나? 아니지요. 동네 사람한테 설문조사 받았나? 아니지요. 처음 본 사람이었고 동네 들어와 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의 과거를 이렇게 소상히 알까? 그런데 소상히 아는 것을 가지고 지적해서 너는 참으로 천한자다, 너는 문제 있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옳도다 참되도다 상처를 그대로 품어주잖아요. 그녀는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인 깊은 의문들을 주님 앞에 풀어놓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종교 갈등 문제를 끌어내네요. 아, 이렇게 막 대외주자가 갑자기 그냥 물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확 이어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적 상처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를 무시하고 옳고 그러고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렇게 다를 수 있나? 그러면서 미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문제를 꺼내놓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처를 아마 꺼내놓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해결받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얘기합니다. 참된 예배는 그래서 서로 미워할 거 아니고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의 문제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는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참된 예배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대답을 듣고 어디서도 듣지 못하던 통찰력, 서로 간에 싸우기만 했지 일치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그 답을 얻었습니다. 아마 영혼에 막힌 배수구가 뻥 뚫리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녀의 깊은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요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와, 그녀는 보면요 영적인 갈증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고 기다림이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해결될 줄 압니다. 자기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그니라. 생수를 주고 너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고 네 인생의 근원을 바꿀 수 있는 바로 그분, 그가 나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갈증 무엇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예수님 말을 듣고 그 과정을 겪었을 때 그녀는 깨달았어요. 와,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다. 생수와 같은 은혜를 그는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그 여인은요 삶이 즉시 변화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남편과 애인들을 교체해 가면서 변화되길 원했지만 남편을 바꾸면 해결될 줄 알았지만 해결 안 됐던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요? 남편을 바꿔서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서. 우리도 그렇죠. 내 인생의 문제는, 모든 문제는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래,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래,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네, 그분은 영원토록 해결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이 애만 바뀌면, 자녀만 바뀌면 될 것 같아요. 돈만 많으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믿어졌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성에 들어갑니다.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외칩니다. 사람들이 귀 기울여드려요. 왜요? 지금까지 은둔형으로 있었던, 얼굴들을 잘 보지 못했던, 소문만 무성하던 그 여인이 갑자기 자기 과거를 다 들추면서 이것을 다 알려준 분이 있다. 그분 만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9절 그녀의 외침이 나오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까지 숨겨왔던 과거, 드러나기 싫어서, 성한 사람과 만나기도 싫어서 성 밖으로 다니면서 은둔했던 그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자기의 과거를 다 드러내면서 예수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모든 주민이 성 밖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처음에는 그녀의 이야기 때문에 신기해서 왔지만 예수님 말씀 듣고서 그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는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변화, 여인의 만남 이야기,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깨닫게 됩니다. 바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죄가 죄인 것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잘 산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 내 허물이 드러나게 되고요. 아, 이것이 문제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도가 더해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더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문제 없어요. 죄 없어요. 다 저 사람 문제, 이 사람 문제지 나는 괜찮아요. 이런 사람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문제군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군요. 내가 변화돼야지.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었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도 그 주변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죄라고 인정하는 순간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는 죄가 만연한 곳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지경을 바꾸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예수 만나서 남편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바뀌었습니다. 경제적 복을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영혼 깊은 곳에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녀는 과거를 감추고 살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게 없습니다. 그것을 고친 예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과거를 숨길 이유가 없어졌어요.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이유가 없어요. 수치심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수치가 예수님이 드러나는 근거가 되었어요. 변한 거예요. 새로운 삶, 은혜 받은 삶은요, 현실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어딘가 깊숙이 박혀있던 가시가 뽑힌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목말라요. 우리도 다 그래요.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뭔가 빈 구석이 있고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주님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치료받아야 될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처를 인정한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 형편없는 과거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감당할 만한 능력,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터지는 생수 때문에 살아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수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생명의 물이 터쳐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수이십니다. 영혼의 갈증을 인식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그 물을 구할 때에 우리 인생은 새로워져서 나만으로 끝납니까? 나의 후손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는 생수의 연결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살 때 생수가 흐르는 삶, 내 인생의 큰 변화로 말미암아 늘 축복받는 우리 인생 올 한 해도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두 손으로 붙잡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